근데 이렇게 시를 읽어보 시에다가 복을 만들기가 되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 노래는 다 뭔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곡을 그냥 썼어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분이 오셔서 곡을 쓰는 것 같아요. 곡을 쓰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뭘 팍 필이 왔을 때 곡을 쓰는데 이 노래가 딱 이렇게 필이 오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사랑하리라입니다. 제목 어때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인 가사에다가 써갖고 시적인 이렇게 소재인데도 이렇게 노랫말을 붙이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랑하리라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좋죠? 노래도 좋아요.
근데 이 노래가 사랑하리라 이 멜로디가 딱 이 가사 맨 마지막에 이 멜로디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쫙 만들었는데 가사도 좋고 지금 안재동 시인님께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세요. 요즘 이게 카메라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촬영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